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5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예선 그룹 C죠?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로스님의 조합입니다. 바이퍼테일, 560, 하이니들. 자, 그리고 거기 맞설로 상대로는 제리 더 킬러님의 레온클로, 380, 볼. 자, 이전 시합에서 레온클로 360의 볼 조합으로 참패를 당했는데, 자, 일단 레온클로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신작품 나올 때마다 그러하듯이 레온클로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영 시덥다. 진짜 지금 레온클로 전작이 지금 굉장히 형편없어요. 어택경으로도 그렇고 스태미너 조합으로도 영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바이퍼 스피드. 자, 바이퍼 스피드 불안정한 타이밍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하이니드를 가지고, 익스트림! 아! 이건 앞에서 멈춘 레오클럽. 역시 하이니드는 좀 불안정하네. 자, 하이니드 역시 축이 흔들릴 정도의 기회를 받으면은 균형 잡는 게 좀 많이 불안해지죠. 밸런스가 좀 불안합니다. 자, 오버 나올 수 있었는데 레온클로 오버 기어 놓쳤어요. 리버스로 돌아온 바이퍼. 자, 이것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바이퍼가. 아, 레온 스핀. 아, 시작과 동시에 레온 미드 버튼. 자, 바이퍼 팀 그래도 역전 상황이 벌어졌어요. 스핀 한번, 바이퍼는 스핀 한번, 레온도 오버나 버스트의 조건이 충족되면은 단번에 크게 튕겨나갔어. 이거 하이니들 또 이제 밸런스 망가질 것 같은데. 자, 레온 스킨. 자, 레온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축을 가지고 하이니드를 쓴 베이와 무테미너로 거의 맞먹고 있는데, 아, 정말 이것은, 아, 바이퍼 테일 오버 피니쉬로 마무리합니다. 라, 레온클로 ABC도 다 한 번씩 기회를 줬는데, 와, 전부 패배. 자, 로스님의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C죠. 두 번째 경기. 각문님의 조합입니다. 샤크 엣지 360 로우플레.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다크 헬님의 조합입니다. 헬즈사이드 360 로우플랫. 자, 로우플랫 대 로우플랫 2판 4판 대결. 과감하게 S-C로 들어갔으나 자포 버스트. 샤크 엣지 자기 공격력 감동을 보이면서 버스트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샤크 엣지 오버피니쉬 뽑아냅니다. 자, 버스트와 오버피니쉬 한번 보면서 득점 상황. 샤크 오버, 리버스. 샤크 리버스 됐어요. 그러나 스태미너 다 죽었죠. 스팀. 자, 샤크, 그래도 리버스 돼서 돌아와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도 반동으로 튕겨나가면서 베이가 뒤집어지면서 스핀 당합니다. 자, 다크 헬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선 그룹 C조 예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예선 그룹 D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